자, 탱고. 탱고, 탱고. 자, 궁금한 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전편 보시고. 자, 박자주기. 자, 우리가 대부분, 즉, 노트상에서 탱고를 이런 식으로 치는데, 이런 식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좀 잘하시는 분은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스피드업 주시는 분도 있고,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완전히 모도장 키를 잡아가 이렇게 주시는 게 있는데 서로 힘이 듭니다. 심장마비도 죽을 수도 있어요. 운동 부족하신 분은. 그래서 이거를 박자 줄여서 주는 겁니다. 트로트 지르바 탱고를 박자 죽여서, 자, 여기서 여성은 그야말로 발을 죽여서, 남성이 발을 죽여서 추는 이런 기술이, 발을 죽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치고 치고 쳐서 쳐서 막아서 이렇게 발을 죽이는, 그래서 놓고 이런 박자를 죽이는 기술이, 박자 탱고에서 박자 죽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플러스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자 죽이는 요령이 있다면은 일단은 한발 치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치는 기술을 배우셔야 박자 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놓고 그대로 남성이 몸만 쓰는 기술이에요. 몸만. 이렇게 남성은 박자 죽이는 거니까 그대로 몸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박자 죽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 타이라고, 탱고에서 리버스 타임을 추는데, 자, 탱고 추시다가 이것도 차차차차 언급했는데, 리버스 슬램에 일단 여성을 쭉 밀어서 여기서 갖다 놓고 다시 이렇게 리버스 타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갖다 놓고 손 돌리고, 탱고에서 리버스 타임 되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돌려서 잡아주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리버스도 탱고 쓰실 때 갖다 놓고 그대로 박자 틀어서 각을 틀어서, 자리가 없으면 하지 말고 자리가 확보되면 각을 틀어서 그대로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역시 010 생략 5570-8154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